안녕하세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종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페이퍼 팁앤톡 시간의 진행자, 저는 네오. 저는 포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종이 이야기를 주제로 종이와 판지의 분류랑 특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어서 4회와 5회에 걸쳐 친환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오님, 네. 코로나 때문에 소비 습관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있고요. 네, 네오님처럼 코로나 이후 택배와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택배 박스나 원초재, 포장용기 등의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포장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요. 어우, 정말 심각하네요. 그치만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요즘 디자인을 할 때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친환경적인지, 어떤 재질을 사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 코레가 친환경 트렌드와 재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일반 제품을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바꾸는 기업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친환경 열풍이 부는 걸까요? 정부가 2019년 말에 발표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전면 사용 금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및 비닐 완충재 저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사실 전 그동안 일회용품이 편리해서 많이 써왔는데요. 뉴스에서 플라스틱이 500년 이상 썩지 않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최대한 플라스틱을 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사든 간에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된 제품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네옴님처럼 플라스틱 제품 대신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종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미 그린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데 생분해가 무슨 의미인가요? 생분해란 유기물질이 자외선, 온도, 습도,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 그럼 빨리 생분해된 제품은 자연에 대한 유해성이 최소화되겠네요? 맞아요. 네오님이 본 뉴스처럼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지만 종이는 최대 5개월 이내면 분해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친환경 종이로 대체하면 보다 자연 보호를 실천한다고 볼 수 있죠. 오, 그럼 카페에서 플라스틱 대신 종이컵과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데 모두 다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거네요? 모두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일반 종이컵은 방수를 위해 PE 코팅을 하는데요. PE 코팅을 하는 제품은 재활용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제품이 친환경 종이컵인가요? 네, 맞아요. 분해가 잘 안 되는 일반 플라스틱 PE와는 다르게 생분해 코팅을 적용한 종이 제품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인체에 더 안전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종이 빨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무림의 친환경 종이 빨대인 네오포레 스트로를 예로 들자면 천연팔프로 만들어서 냉온수에 상관없이 저조도 강도가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S커피 전문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맞다, 요즘 택배 박스에 비닐 뽁뽁이가 사용한 종이로 잘게 잘라서 포장되어 있던데 지저분해서 처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보다 친환경적이라서 불편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무림에도 친환경 종이 완충재가 있어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에어 쿠션형 완충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배출 지정 승인 제품이에요. 택배 박스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기존 비닐 에어캡을 종이로 대체한 것이에요. 우와, 종이로 에어캡을 구현하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종이가 과연 무거운 무게에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접착 본드가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무림의 네오포레 완충재는 한 개당 쌀 한 포대 무게인 20kg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착제 없이 열 밀봉 방식을 적용해서 네오님이 걱정하신 인체에 무해한 성분도 없어요. 참고로 네오 완충재는 현재 CJ 대한통에 납품되어
사용 중이면 기존 종이 완충제와 차별화된 기술로 특허 출원도 마쳤어요. 우와, 이렇게 많은 친환경 종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친환경 제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따로 인증이 있나요? 네, 친환경 인증을 받았죠. 생분해와 재활용성을 인정해주는 인증 기관도 다양하게 있고요. 무림의 네오폴의 제품 같은 경우는 유럽 최고 인증 기관인 TÜV 오스트리아로부터 OK 콤포스트 생분해성 인증과 UEGA PTS의 재활용성 인증까지 획득했어요. 더 자세한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네오님, 오늘은 친환경 트렌드와 재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착한 디자인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제품이 친환경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건강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그린 디자인을 위해 애쓰시는 디자이너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